좋아 보이는데? 어우, 집 구경 좀 해봐요. 우와! 어, 집이 꽤 넓은데요? 넓으네. 어머! 우와! 오! 신경 써서 꾸며놨네. 그러게. 뭐야, 이거 그게. 어머, 어머, 어머! 어머, 어머! 멋있다. 오. 우와. 조명을 좋아하셨나봐요. 유리 씨 되게 멋있는 집에서 사네요. 사실은 처음에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. 어? 무슨 말이에요? 혼술을 제가 이제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이제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고급 가구점에 데려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거 뭐 얼마 하겠어 이러고 봤는데 공이 하나씩 더 붙어 있는 거예요. 아, 저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그치, 가구 비싼 건 되게 비싸거든. 양날 안 해요. 와. 출연은 좀 됐는데, 그래도 가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? 아, 그럼 잠깐만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저거, 원하는 가구를 그럼 다 사신 거예요? 그러니까, 제가 이게 그, 저게 사실은 인생 1막대 혼수들이에요. 혼수 해온 걸 이혼하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? 네. 오! 아, 그러니까 혼수고 예물이고 그러면 이혼할 때 그걸 나눠요? 나눈다기보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교롭게 알아보게 됐는데 이게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더라고요. 어머, 진짜요? 그 조명이 그 폭죽같이 이렇게 터져 보이는 그런 동그란 거 있었잖아요. 그게 두 개에 600 정도 했던 것 같고요. 진짜 비싸다. 그 비둘기 새 모양 종이학처럼 돼 있던 제 안방에 있던 조명 있죠. 그것도 한 300만 원? 어머어머! 와! 침대 옆에 있던 트렁크 가방 있죠. 하나당 100 몇십만 원, 300, 400 했던 것 같고요. 약간 고급 취향이셨나 보다. 우와, 이건 뭐야? 어머어머! 자동차 모양 테이블, 그것도 한 350만 원? 소파도 1200? 우와! 뭐가 그렇게 비싸? 그럼 갖고 나왔어야 되네. 갖고 나와야죠. 그게 얼만데 저게. 그래, 저런 거 비싸. 근데 제가 도저히 못 가져다온 건 있어요. 뭐요? 침대 프레임이랑 매트리스는 못 가져오겠더라고. 왜요? 그게 싫지. 싫죠. 싫지. 그러네. 그럼 그건 어떻게 처분했어요? 그건 버렸죠. 버렸어요? 침대도 프레임이 1000만 원? 매트리스도 한 500만 원, 600만 원 했는데 그거는 그냥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어서 가져오기가 좀 그래서 걔는 버렸어요. 혼수로 꽤 많이 돈을 좀 쓰셨네.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신혼 살림이면 서로 원하는 스타일을 같이 사야 되는 건데 그냥 한쪽의 취향으로만 그거를 다. 아, 저는 사실 취향이랄 게 없어서 딱히 당시에 근데 이제 무취향이어서 근데 가격이 생각한 가격이 아닌데도 그거를 그냥 다 장만을 하신 거예요?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셔서 그때 유리 씨가 다 한 거잖아요. 네네. 우와. 아 근데 어떤 부분은 또 그 숟가락 하나까지 다 팔아서 그 현금으로 해서 나누더라고요. 재산을. 근데 일이 복잡하고 일이 커지는데 전우미 씨는요? 뭘? 혼수 어떻게 했어요? 난 밤에 내 차만 갖고 나왔어요. 밤에? 혼도 안 가지고? 어. 야밤도 그냥 다 주고 오신 거예요, 야밤? 아무것도 안 갖고. 아. 가장 중요한 건 뭐야? 나. 나잖아. 그쵸. 거기서 내가 정말 헤어지고 싶으면 싸울 그런 정신이 어딨어. 그건 미련이 남은 거야. 그럼 저는 미련이 안 남았나요? 아닌데요? 아닌데요? 너무 비싼 걸 산 거지. 아니요. 나는 나머지가 전혀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나는 아.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. 근데 저 정도 비싼 아니 물어보고 왜 말을 돌려요? 또 이게 너무 다르시니까. 그러게.